경제 영어 나들이. 오늘 만나볼 경제 영어는요, 바로 고용 유발 효과입니다. 취업이 되고 난 이후에 뭐 효과를 좀 보여주는 단어일까요? 네, 이게 이제 뭐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개수와 산업 연관표의 생산 유발 개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 유발 개수를 이용한다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제 각 그 부문들을 봤을 때 뭐 소비, 생산, 투자, 수출 이런 여러 가지 각 부분들의 부가가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것을 최종적으로 합한 게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봐야 될 텐데, 이런 것들이 그 중간중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한 사람의 단위, 한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그 한 단위가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산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것이 한 단위, 한 단위, 한 단위 더해졌을 때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의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이게 네.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야 뭐 경제정책을 세운다든지 어떤 우리가 고용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 고용 유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. 결국 이래서 우리가 계량화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계량화가 정확하게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항상 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.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량화, 계량화가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 정책을 만들고 또 앞으로 미래 계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. 이런 수치화된 정량 된 것들은 앞으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여지니까요.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고용률, 네. 그다음에 뭐 실업률, 네. 그다음에 또 방금 언급드렸던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따져봐서 고용의 질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노동 시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세울 때 유용한 고용 유발 효과까지 만나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봐주세요. 경제 영어 나들이 경제용어 나들이 경제용어 나들이